제가요, 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뜨끈뜨끈한지요. 정말 불을 받아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말 간증이라고 하면 또 뭐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근데 눈만 뜨면 정말 간증이에요. 저는 삶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정말 찬양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저도 권사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매주 또 사랑의 전도단에서 찬양인도를 하는 찬양사역자인데 여기 오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찬양이 펄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아, 밤에 부르니까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부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폭발 교사를 10년 하면서 2단을 3년 강의를 했는데 전도하면서 2단들이 또 막 얼마나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소문난 목사님이시고 또 많이 외부로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와, 또 전도에 또 아주 영원 사랑이 너무 뜨거우셔서 국민일보에 또 이렇게 칼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부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알렸는지 모릅니다. 그 김하중 주중대사 그 장로님께서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250명을 중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도전이 돼서 어떻게 250명을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태신자들 명단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매일 이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저는 4시면 칼같이 일어나고 10시면 자야 되고 사실 이렇게 밤에는 좀 이렇게 몸이 다운되는데 이 교회 와서 뭐 보니까 너무 진짜 제가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정말 뜨끈뜨끈하게 뭔가 뒤집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막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땜빵으로도 가게 하시고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두레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서야 되는 날 어느 날 제가 그날 아침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동네 교회에서 어떤 집 권사님이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교회 집회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남대문 선교회에서 정말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시숙이 그 교회 부회장인데 김진홍 목사님 대신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는 제가 갑자기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막 좀 알아봤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붙여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일단 공기까지 장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적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300명에게 붙여요. 이게 지금 5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뭐 말씀도 많이 잘 몰랐고요. 또 제가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전주라는 곳에서 살면서 저희 남편이 정말 집까지 팔아가면서 막 헌신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교회를 다녔어요. 나 그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에 너무 열정이 있고 그다음 매주 산상 기도를 가야 되고 철야 기도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맹종 아닌 맹종 뭐 순종보다 어떻게 맹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불같이 그렇게 뜨겁게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람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식용유 막 나눠주면서 그 어떤 제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1등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92년도에 사랑의 교회로 왔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쪽에서 장로 장립을 받고 사랑의 교회 92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94년도에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도전됐던 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꿀떡 먹는다고 먹어지는 건 아니었고요. 매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또 이제 받으면서 도전이 돼서 이제 정말 전도에 정말 미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 전도행전이라는 25주년 때 이제 전도 유공자 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곳곳에 막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뭐 큰 교회는 온누리교회도 세 번 가고요. 부산 수영로교회 중직자 세미나도 가고 스위스 한인교회 뭐 일본 중국 또 뭐 이렇게 신학생들 강의까지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불같이 사용하시는데요. 정말 눈만 뜨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치유되고 응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끝서 발끝까지 말씀 안에 모두 다 해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제가 전도 폭발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서 오니까 좀 우리 교회 작은 집 같아요. 이렇게 남의 교회 같지가 않고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하는 교회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제가 전도 폭발을 많이 이제 자랑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폭발적인 힘, 발동이 걸려지지 않아 마음의 시동이 꺼진 분들 모두 전도 폭발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더니 뭐 순복음 대조동 그 대조동 교회는 한 30명씩 훈련 받으러 오기도 하고 또 전도 폭발 쉬었던 교회는 다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 폭발 본문에다가 이제 그 전문에다가 제가 조금 섞어서 살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대상자들도 너무 많이 만나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한숨 짓고 우는 자들의 상처들을 많이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많이 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암 환자라든지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있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 하나님 다 어려운 일을 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은총의 통로로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잘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죄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걱정거리 있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 계세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절대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붙드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몸이 아프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료의 광선을 쏟아 부어주셔서 송아지처럼 펄펄 뛸 수 있는 건강을 좀 주십시오. 자녀들이 속성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아무리 전도하면서 말을 설명을 해도요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제가 수없는 간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심장들이 다 풀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도의 노하우는 완전히 말씀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안에 불평 들었으면 불평 툭툭 튀어나오고요. 짜증 들었으면 짜증 툭툭 튀어나오고 빨간 치약 짜면 빨간 치약 나오고 파란 치약 짜면 파란 치약 나오듯이 나를 쥐어짜면 어떤 인격으로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담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말 한 대로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입균으로 이룬다 그랬는데 정말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마귀가 안 되게 하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태신자들을 계속 그냥 그분이 답을 안 해도 저는 뭐 10년이고 좀 이렇게 인내심이 있어서 끝까지 제가 보내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은 8개월 된 분이고 한 분은 6개월 된 분이 새생명축제에 나왔는데 한 분은 부부,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꾸준하게 넣어서 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나 감사해서 왔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가정을 몽땅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렇죠?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또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찔러요. 어디를 가도 식당을 가도 뭐 차를 타도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를 하면 그때 능력이 붙습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 능력이 없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아침에는 교양 프로그램인 오늘도 명랑하게 그리고 낮에는 오락 프로그램인 노래 꽃다발 그리고 9시, 5시 뉴스를 진행하는 KBS 아나운서로 제가 한 3년 활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박권사는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오직 그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싹트게 하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끌려오는 거죠. 바울도 철학적인 어떤 달변으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남 지하에 전도하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여중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눈에다 아이샤도 새파랗게 바르고요. 막 머리 후까시 넣고 귀걸이, 입걸이 다 걸었어요. 근데 딱 다가서니까 못 오게 해, 벌써. 접근하지 말라고 막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래 위로 착 쳐다보면서 이야, 예뻐도 예뻐도 이렇게 예쁘니 난 너같이 예쁘는 평생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올커니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기가 막힌 게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저녁에는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남자를 만나고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죄, 귀로 듣는 죄, 마음 단속하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딱 올라오니까 어떤 남자가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제 너무 제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접 기도하고 나왔는데 자꾸 쳐다봐요. 그 아저씨 왜 자꾸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줌마가 쳐다보니까 쳐다보지. 경상도 뿐이에요.
혹시 저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직자나 같이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커피도 사줄게요. 갖고 따라왔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죽기 직전의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자살하려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달리고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걸 세 번이나 봤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어서 교회 오게 하셨는데 빚쟁이니까 저 뒤에 숨었다가 도망가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양육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로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해서 열매 맺고 계속 제가 양육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정말 칭찬이 귀로 먹는 보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아까 그 우리 자매한테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담대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들 얼마든지 와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찬송한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택 대관교회에서 임상훈련, 이제 전도폭발 이제 훈련을 나갔는데 목사님이 시범 해야 되니까 같이 갔습니다. 근데 팔에다가 둥둥 감고 팔을 다쳤나 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들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옆에 내가 밤이나 아직 꺼져. 딱 그러는 거예요. 완전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침도 탁 뺏고 막 쌍시옷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불쌍해서 제가 매달려가지고 막 한마디 하면 또 제가 또 한마디 껴서 전도 폭발을 조금씩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제가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셨으니 어떡해요. 그랬더니 참 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내가 형이 목사가 둘이다 이러면서요. 신갈 공업사에 가가지고 다 방맹이로 두드려 부셨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정말 속을 다 털어놓는데 이혼하고 지금 동창생하고 이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제가 그분한테 전하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을 정도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뻐갖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 논현동에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 결혼식에서 어떤 옆에 있는 같이 간 권사님이 어떤 남자분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사업상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혹시 교회 나가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앉아봐 당장. 저보고 그래요. 보니까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김용팔이라고 하는 그 정치 그 두목 있어요. 깡패 두목.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밑에 자기가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까 막 그러다가 뭐 겁이 안 나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적고 가겠다 그랬더니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를 따라서 사랑의 교회 친교실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이분이 자기 두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두목이 있는데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와 주님들 다 했어요. 영접기도까지 다 했어요. 하고 제가 이제 돌아서면서 이름 전화번호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좀 심상치 않은 분이잖아요. 깡패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이분에게 계속 양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일곱 집사 그 모임에서도 남자는 남자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 깡패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 이제 두목이었다고 하는 그 김용팔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분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가 전도합니다. 그 놈은 그 칼로 착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착 긋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제가 전도할 테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래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만 하면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할 때도 전화가 오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야 박권사 뭐 너 전도 잘한다며 막 이러면서 이 굉장히 불쾌한 게 다른 건 다 듣겠는데 쌍시옷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 이렇게 듣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피하려고 뭐 다들 말리니까 좀 안 들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요 전부 이슬람처럼 이렇게 다 가리고요 이렇게 전부 다 복면 쓰고요 뺑 둘러있는데 가운데 무당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제가 꿈이지만 그 속에 들어갑니다 무당 속으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나무젓가락 겉 표지에 있죠 이렇게 뜯으면 뭐 그 표지에 전화번호가 500몇 국이에요 전화번호로 써있는 그 번호를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제가 펴보니까 500몇 국인데 강남 번호였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걸 선명하게 꿈을 꾸고 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만 가면 눈을 마주치고 경비실에서 만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이 사람 전화는 핸드폰을 제가 안 받으니까 500몇 국이니까 강남 번호인 줄 알고 제가 딱 전화를 받았더니 이 사람이에요 또 야 박권사 내가 오늘은 절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은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고 하여튼 횡설수설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랑의 교회만 오면 이 사람이 탁 경비실 앞에 서 있고 눈을 마주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만 만나면 이제 기도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참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복면 쓴 사람들이 뺑 둘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당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어머니가 지방에서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 꿈에 마귀가 보이면 그날 재수가 없고 예수님이 보이면 재수가 없고 마귀가 보이면 아주 대박이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번호를 그 어머니 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매일 구슬했대요 이 아들을 놓고 그래서 정말 아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한테 계속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하면서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계시면 좀 당장 나와보라고 나 박혁 권사가 전도했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끝나고 나면 여기 딱 앉아있어요 앉았다가 나왔다고 막 악수하고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죠 정말 이분이 며칠 전에도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잘 막 걸어가고 있는데 등을 탁탁 치면서 나 지금 신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느 날 꿈속에 제가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솟구치는 영혼 사랑이 있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마가복음 3장 15절을 펴세요 그랬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리고 이게 뭘까 그러고 벌떡 깨서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쫓는 권세를 주게 하시리라 그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바로 앞동에서 어떤 여자가 찾아와요 우리 집에 제가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배를 누르고 왔어요 근데 커피 한 잔만 달래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커피를 주냐 그랬더니 아 저 여기 앞동 1500호 산다고 저는 이 101동이고 그분은 102동인데 1500호 산다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뭐 멀쩡하게 화장하고 뭐 40대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오랫동안 아파서 신경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굿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났는데요 근데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들리는데 하나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 이렇게 들리고 하나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는 저 앞동 1500호 가면 아줌마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너무 황당하죠? 야 악한 정말 사단이 나를 대적하러 온 것인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가? 제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요 그 자매한테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다 잘 들어요. 듣는데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따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피아노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분명히 믿는다고는 막 설명해서 다 영접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눈을 뜨고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떠나가라 이렇게 속으로라도 명령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그 자매를 놓고요 안 나오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가 나가 떠나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막 펑펑 울면서 주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다락방에다 오게 하고 또 그 딸하고 또 딸 친구까지 하나님이 도관에 든 쥐처럼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 뭐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다 듣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와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는. 근데 정말 토요일 날 찾아온 거예요. 남미 호랑개 다니는 친구까지 데리고. 그래서 이 자매까지 전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 딸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두 제자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권세를 주셔서 정말 무당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바닷가에서요 어느 날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주시고 정말 바람피우는 사람도 잡아내고요 진짜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놀라워요. 제가 지난주에는 전주 제일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났더니 어떤 자매가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얘기하라고 밥 먹는데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교인들도 모르는데 자기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정말 중독된 죄를 다 저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바닷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박효권사 초청 간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꿈인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태안에서 방배동 현대교회 그 박우동 목사님 계셨을 때 이재용 목사님 부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태안으로 가셔서 청빙대에서 그 교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에 제가 가서 간증 집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계속 요청이 옵니다. 전도해달라고 한 번만 와서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랑의 전도단 중창팀들을 데리고 갔는데 무당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최고로 센 무당이래요. 그 동네에서. 근데 그 무당이 제가 가는 날 앞에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앞서서 저를 못 가게 하려고 벌써 제가 화장실에서 완전히 엎어져가지고요. 하루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근데 당일날 엉금엉금 정말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 동네에 보건소장한테 침 맞고 그러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센 최고로 센 무당이 아파 누워있는데 그 무당보다 더 센 무당이 그 사람 와이프랍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나가고 없는 거예요. 마침 어디 출장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전도했는데요 발발발발 떨어요. 예수님 예수 예자만 꺼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 정말 난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 소리만 해도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제가 신림동 교회도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날 새생명축제 때 앞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다고 누가 초청돼서 왔는데 그분이 대성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그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일본을 제가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일본 가야 되는데 저를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에서 일본에 선교를 나가는데 콩국수, 김치 이런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새생명축제 때 사람들 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꽤 큰 국제 그리스도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동생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저를 이제 간증자로 세우기 위해서 통역관 세워놓고 간증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간증보다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제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사이 고자이 말씀 이런 식으로 써서 전문을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집에서 읽는 거예요. 읽는데 벌써 방언처럼 막 입에서 혀가 꼬이면서 일본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혼자 잘하는지 한국말로 썼으니까 일본말 하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저를요. 벌써 마귀가 꿈속에서 어떤 권사님이요. 얼굴에 탈을 쓰고 누군지도 알려줘요. 저는 탈을 쓰고 입술을 막 누르는데 너무 아파요. 이건 꿈인데도 너무 아파요. 제가 불떡 깼습니다. 깼는데 며칠 있다가 정말 입술이 이렇게 불어나요. 불어난 상태로 제가 안양 교도소를 갔어요. 전도하러. 전도하러 갔는데 사기범이에요. 사기범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9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대요. 제가 매달려가지고 그 와이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사정했어요. 절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대요. 제가 매달려서 사정했어요. 저는 다르다고. 저는 제 안에 솟구치는 영혼사랑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말을 주십니다.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벌써 얼굴이 싸늘해가지고 그 남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기 다녀왔다고 하니까 여주 교도소에 갔다 왔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전화하다가 성령께서 막 눈물을 주셔가지고 막 솟구치는 영혼사랑 없으면 여러분 눈물이 없어요. 막 울었어요. 전화되고. 그 청년 지금 너무너무 제자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줌마만 잘 믿으면 되고 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영접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전도해놓고 또 안양 늘사랑교회 거기 또 이제 전도를 갔어요. 입술 불어튼 상태에서. 그거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일본을 가야 돼요. 일본 가기 전날 하루 전날 저를 완전 때려 눕혀놓은 거예요. 열이 막 고열이 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도 똑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려고 그 다음에 통역관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 줄줄줄줄 일본말을 한국말로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사이에 열이 새벽에 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항에 가기 전에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요.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면서 이제 다 해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을 딱 공항에 도착했더니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영회를 해주는데 무슨 슬픈 일이 일어났대요.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막 시체들을 막 갖다 버려요 누가. 그리고 저를 막 죽이려고 하면 저는 발발발발 무섭고.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다가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정말 센지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갔는데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잤는데 그날 잔 첫날 자는 날 새벽 2시에 모기가 제 허벅지를 탁 물면서 깨워요. 깼는데 깨자마자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막 공포가 오고 무서워서 막 시체 갖다 버리는 막 그런 생각이 나고 저를 막 죽이려고 하면 저를 막 죽은 척하고 있었던 그런 꿈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니까 막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입술을 눌렀던 그 사단을 봤잖아요. 이겨야죠. 제가 막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이 저 끝인데 나사리 예수로 명언을 떠나가 막 사단을 쫓으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살짝 자다가 이제 새벽기도로 갔어요. 새벽기도 갔더니 에레미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좀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시는데요. 목사님이 벌써 또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처럼. 근데 그 눈물이 제 눈물을 제 안으로 탁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가 대신 하나님, 능력 대신 하나님, 사랑 대신 하나님, 뭐가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막 계속 나오다가 방언이 나오다가 막 다다다다다다 우는데요. 눈물이 안 그쳐져요. 막 일본 땅에 까마귀가 깍깍 울면요. 이게 정말 비통의 소리, 한숨의 소리. 뭐가 그렇게 슬픈지 제 안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까지 자꾸 우니까 왜 이렇게 우느냐.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우는지. 그랬더니 그럼 우리 방에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 방에 기도불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노방을 나가게 하신 겁니다. 노방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지침사항이 뭐냐면 절대로 전도한다고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일본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체면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속으로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몰래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가서 권사님 조금 일어 잘하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마침 같이 짝이 돼서 나갔는데 하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말로 이제 따다다닥 읽어주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습니까를 일본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겠대요. 또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야, 일본 땅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영접 기도까지 마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한테 이제 일본어로 기도해주라 그러고 또 딴 사람한테 간 거예요. 또 이분도 영접하겠대요. 또 세 번째 남자도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가 세례받았던 사람인데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오도리 공원에서 세 명을 전도하니까 정말 하늘을 메아리 치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싶어서 도끼니와 이 찬양을 막 해줬어요. 우리가 막 그러고 났는데 새생명 축제가 됐는데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온 거예요. 역사상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요, 제 안에 속에서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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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막 오는데요, 불타는데 이 간증보다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오는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제 앞으로 오더니 누가 나랑 한국말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안 하고 옆에 일본어 잘하는 그 콩국수 요리 강의하는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전도해보라고 했더니 권사님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우리가 예의가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층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복사해놓은 거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막 읽어줬어요. 그때 막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접기도 하겠대요. 근데 좋아하는 표정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막 펄펄 뛰면서 자기 영접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이렇게 좀 한 번 더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하이 하이 그러면서 누굴 또 하나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태신자고 인도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를 인도한 분을. 근데 구원의 확신 진단 질문을 해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오도리 공원서 3명, 여기서 2명, 5명을 전도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사랑의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그거 가지고 설교했다고. 근데 정말 도대체 왜 그렇게 목사님이 슬퍼했나 그랬더니 그 교회 신실한 집사님 아들이 히키꼬모리라 그래가지고요. 우울증 환자인데 기차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소식이 신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시체를 우리 자는 방 그 밑에다 놓고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영으로 저한테 막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슬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전도한 거를 아니 그 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이 또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사진 공모전에 그게 추첨이 돼서 당첨이 돼서 우리 권사의 30만 원 상금으로 나오고 그게 일주일 내내 또 전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암 환자 만나면 암 환자 계속 붙이고요. 또 우울증 환자 만나면 우울증 환자 계속 몰아서 붙여주시는데 딱 일본을 갔다 왔더니 그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아니 청년부 전이군요. 그 전에 교구에서 장례가 났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짜리가 남자친구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대요. 그 대학교 4학년짜리 딸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안 믿는데요. 엄마만 믿고. 근데 그 집에서 장례가 났는데 교구장님이니까 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장 이름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가 막 오열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죽었다고. 대학교 1학년짜리 자살한 애 막 죽었다고 막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요 또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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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구치는 영혼 사랑이 또 막 불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 손장님한테 손장님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어떡하죠?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전도가 좋아도 미쳤죠. 여기서는 어머니가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전도랍니까? 이건 아닙니다. 좀 절제하십시오. 또 제 안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권적으로 장례 담당 목사님이 말씀 전한 뒤에 제가 끼어들어갔어요. 목사님 가십시오. 그러고 제가 끼어들어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만 좀 전해드릴 게 있다고 막 좀 무슨 좀 심각하게 이 사람이 눈을 막 울다가 막 엉엉 울다가 이렇게 딱 눈을 고정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분이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풀이에요. 풀.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질그릇이에요. 아침에 피었다가 언제 시들어버릴지 모르는 우리는 풀 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저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슬프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쫙 복음을 다 전하고 저는 반드시 전도를 하면요 꼭 찬양을 들려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좋은 결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 살아났던 간증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또 찬송으로 막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막 들려주셔가지고 그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군산 사랑의 교회에서 가서는 막 그 찬양 다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이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한번 같이 해볼래요?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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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을 해줬는데요, 이 사람이 활짝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아주고, 근데 그때 남자친구 자살해서 그 죽은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친구들이 쫙 서서 다 들었어요, 그 복음을.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때 복음 전할 때. 근데 딱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 권사님 담당 순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권사님 가시고요,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녔더니 자기 딸 데려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한 번만 더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 사모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다시 와달라는데 가야 되잖아요. 여기 누가 가요? 담당 교육자가 가야죠. 근데요, 담당 교육자가 거기를 가야 되는 시간에 당이 500이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제목까지 가지고 2시간 원고 막 하여튼 쫙 들고 갔어요. 분당 납골당에서 한 30명 이상이 모였는데 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요. 다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몇 명 안 되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걸로 이제 제가 물론 뭐 위로도 하고 우울증 환자 얘기도 하고 막 시간을 보냈지만 전도 폭발을 주제로 하고 나왔어요. 끝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손을 붙잡고요 저한테. 저는 성당이었는데 너무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왔는데 저 정말 오늘 복음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로 이분들을 다 초대했어요.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게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청년 둘을 대학교 4학년짜리 딸하고 그 남자친구를 청년부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청년부 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갔는데 도대체 왜 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하고 싸운 남자친구에게 혹시 싸웠습니까? 남자친구는 25이었고 그 자매는 21살인가 그래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날 그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는 날도 왜 결혼식 가면 아기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띄워놓듯이 그걸 막 띄워놓고 굉장히 분위기가 숙연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제가 전도 폭발로 이제 희망을 주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을 모신 건데 혹시 우울증이었느냐 아이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술만 취하면요, 그 자매가 술만 취하면 이제 같이 술을 먹나 봐요. 술만 취하면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어둠의 영이 나타나서 너 내가 잡아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막 새벽 2시에 전화와서 무섭다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자기가 지겨워서 그냥 목욕탕을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 와가지고 이제 목을 메고 이렇게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우울증일 때 딸도 우울증일 경우가 많은데 혹시 어머니가 우울증이세요? 그랬더니 저도 뭐 가끔 수면제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울증인 사람들은 기러기 부부들이 또 많거든요. 혹시 당신들 떨어져 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이제 그만 얘기하죠 그러고요. 여자분은 아 저는 뭐 혼자 따로 살아도 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만 뭐 얘기하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손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또 솟구치는 영원 사랑을 주시면서 막 울면서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거기 큰 홀이고 그냥 이게 찻집인데 막 하나님 이 가정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이 잠에 또 하나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니?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자매하고 청년 데리고 사랑의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매가 권사님 제가 상담해도 돼요? 그리고 제 팔짱을 탁 껴요. 뭐니?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릴 때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아빠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엄마는 매일 아파서 누워있고 근데 아빠가 바람 나가지고 엄마가 죽겠다고 약을 먹고 그리고 안 살겠다고 한국으로 나갔다고 그런데 아빠가 다 큰 아이들 데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좀 도와줘라 해서 왔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붙들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큰딸도 죽습니다. 빨리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같이 합치십시오. 이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바람 피운 것도 미운데 딸까지 죽었는데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이분이 분이 나가지고 그러나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막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막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가정예배 드리도록 제가 그때 베드로 전서 했는데 아내들아 동거하고 보라고 이렇게 동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순종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먼저 중국을 들어가는데 제가 전화를 해줬어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이 가정예배 때 드렸던 찬양을 같이 하자고 국제전화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서 오피스텔 얻고 둘이 찬양대를 하고 있다고 이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만나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면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주변들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고 전도를 하고 나니까 또 청년부에서 불러요 저를. 근데 이제 많은 뭐 간증자들 있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쓰기가 힘든데요. 저는 하나님 백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그 어떤 이보다 가장 크시다는 통큰 백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무서운 게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자가 꺾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러줘요. 그래서 권사에도 가고 뭐 정말 수양관 예배위원 거기 가서도 간증을 하게 하시고 대학부도 가고 그래서 청년부 또 오라 그래가지고 또 사랑의 전도단 특강도 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또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딱 두 시간을 해달라 그랬어요. 한 시간 하고 10분 쉬고 한 시간. 그런데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해달라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쫙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또 일어나 보라 그랬어요. 다 있죠. 우리 사랑의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인데 왜 없어요? 근데 제가 유도 질문에서 끌어냈어요. 근데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 폭발 하면서 이제 두 시간 동안 간증을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자매가 뒤에 있다가 기다렸다가 저를 상담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 사탄 구원의 확신 이거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나빴고 막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거 알지만 당신 비정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안아주고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지금 악한 영이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있는데 그걸 오늘 내가 꺼집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자매 같은 똑같은 이런 그런 자매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이제 물론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상처들도 많이 있죠. 뭐 엄마를 미워하는 자매도 있고 아빠를 미워하는 자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분노가 있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권사님이신데도요 그냥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이 안에 뭐 어떤 왕따 당했다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막 폭발을 하고요 그냥 가시 같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막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안아주면서 그 부산 수영로교회에 똑같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완전 치유되고 그 남자친구까지 치유돼서 지금은 철야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매일 술 취해가지고 계단 바닥에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끌어안고 전도 폭발을 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제가 매일 말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혹시라도 또 이렇게 자꾸 재발하니까 어떤 증세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도 죽으려고 목을 메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었습니다. 수없이 자살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권사님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 문자 넣어줬는데요. 이분이 거꾸로 저한테 매일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양육을 하면서 지금 부산 호산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몫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자매가 또 이렇게 막 소개를 받아서도 오고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속에서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세탁기로 돌아가라 계단에 굴러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멀쩡한 권사님이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도 불면증이 시달렸는데 저 밖에 차 있는 대로 뛰어나가라 그러는데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환청이.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정말 울부짖은 사자처럼 삼킷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너무 사모님이 저한테 분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우울증, 자기가 지금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왜 우울증 걸렸냐고, 사모님인데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자기는 아기가 없대요. 아기가 없어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자식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없애자 없애자 그랬대요. 왜 없애자 그러면 철망이 자꾸 뭐 끓히고 서류 갖다 놓으면 자꾸 물어가, 그러니까 없애자 없애자 그런 사이에 사모님이 친정이 미국이라 미국 다녀온 사이에 강아지를 남을 줘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강아지 어딨냐, 어디냐, 내가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갔더니 그 강아지를 잊어버렸대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내 강아지 없어졌다고 그렇게 우울증 걸린 거예요. 제가 잘 됐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도와야지 무슨 강아지를 메고 있냐고, 찬양하시라고. 그리고 찬양 가르쳐줬어요 제가. 아버지 치료하셨네, 아버지 치료하셨네, 아버지 치료하셨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 가르쳐줬어요. 이분 치료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으면 말 안 하죠. 정말 찬양을 통해서 치료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사랑의 전도단에 어떤 자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막 공황장애에다가 환청이 들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남편이 아기 8개월 때 죽어가지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지금 다 커가지고 컸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죠. 근데 그 자매를 오면 제가 맨날 안아줬어요. 얼굴이 완전 돌멩이였습니다. 그 자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하고 있는데 어떤 순원이 그래요. 권사님, 우리 동네에 한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냐면 아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다 보니까 큰애한테, 2학년짜리가 죽었는데 4학년짜리한테 너 살았니, 너 살았니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다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와서 제가 전도 폭발했어요. 이분들 잘 케어해가지고 지금 훈련 받고요, 요번에 순장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안 나가려고 한 6번 안 나가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 다 나갔는데, 우리 일곱 지사 전도행전 쓴 분들 다 나갔는데 저는 7번째 제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갔다 온 날부터 3일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한숨 짓고 우는 자들의 상처를 기도해줘야 되는 일들을 3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와 있는데 자기가 전라도 광주에서 남편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다, 건대병원 가라 그래 소개를 받고 건대병원에 왔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얼마 못 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서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때 정월 초하루인데 그냥 달려갔습니다. 무조건 그분이 더 급하니까 갔는데 복수에 이렇게 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환자들도 전화하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얼마 못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 생명의 그 또 이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한 얼마 있다가 이분이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남편이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그 박권사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오늘 밤 죽어도 좋다.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한다는 거 제가 이 찬양만 하면 이 집사님 생각이 나요. 최 집사님인데 그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가 전라도 광주로 매일 전화를 해서 저녁마다 그 남편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이걸 했어요. 며칠 해줬냐면 21일. 이것도 저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이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21일 해줬다고. 해주고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광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교회 간증 집회까지 갔어요. 이분을 통해서. 근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돈을 거기서 건대병원에 갔을 때 돈을 4만 원을 주면서 권사님 차비하세요 이렇게 주는 걸 제가 절대 저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고 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10년 전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한 두 주 전에 저희 시아버지 장례가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경상도 영주까지 왕복 5시간 신방이 있었고 막 이제 막 이 사역이 제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몸이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탈진 상태가 와서 누워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천사예요. 찾아온 거 전화로 제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별짓 다 해가지고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픈 걸 알고요. 집에만 가면 전복 많지도 않아요. 전복 4개 장조림 또 그 다음날은 가면 김치찌개 한 공기 그 다음날 가면 조기 7마리 이렇게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매일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가 집에만 가면요 그거 때문에 먹고 살아나고 먹고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집에 딸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이 이제 하사관인데 자기가 남편 죽고 중령 출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령 출신이 안수집사인데 큰 교회 안수집사인데 제가 교회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서 부인이 유방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남편은 들락날락하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다시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다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한 게 뭐냐면 권사님이 기도해보란께요.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 아이가 전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돈이 통장이 20만 원밖에 없었대요. 남편도 죽고 신용불량자 직전인데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주유소 일하는 집사님이 당신 딸 엄청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딸한테 돈을 주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통장번호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을 줘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갔답니다. 그거를 느껴지니까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서 정말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냥 쌀을 막 개척교회 갖다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 가보면 쌀이 떨어져 있고 라면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아주 그 교회에 아주 보배로 그 자매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 자매예요. 그런 자매인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좀 많이 먹으라고 권사님 많이 드셔야 산다고 막 이래요. 너무 그때가 너무 감사했는데 권사님이 20일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해요. 20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제가 요즘 이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이가 굉장히 좋아요. 눈도 좋고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이가 좀 안 좋아서 이가 막 피곤하니까 내려앉아서 밥을 못 먹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도 뭐 조카가 치과 이비인후과 다 의사인데 이 자매가 정말 치과 가야 됩니다. 제가 돈을 드리겠으니까 70만 원을 보내겠대요. 이틀간 계속 전화로 조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해주겠다고 이 뭐죠 이거 씌우는 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돈은 절대로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옷고 그러니까 뭐죠 그 강정 뭐 이렇게 그 견과류 박힌 거기에다가 돈을 30만 원을 싸가지고 넣어갖고 온 거 있죠 밑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걸 도로 넣어가지고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은 받으면 안 돼. 제가 전화로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이제 거미줄이 생긴다. 당신과 나와 거리가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탄다. 돈은 절대로 안 받겠다. 근데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을 붙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놀이터에 나가서 이제 그 놀이터를 간 게 아니고 이제 동네 한 바퀴 이제 운동, 걷기 운동을 하다가 헬스 기구에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자매를, 이제 자매가 아니라 70대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더니 이분이 동네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까 왜 이야기했던 거 있죠. 평화하지 못하면 주를 바라보지 못하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이 그 심장을 탁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언니가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 맞은 것이 너무 분하다고 입술을 벌벌 떨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막 쫄라요, 저한테. 근데 저도 뭐 그때 9시가 됐는데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왔고,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가 줬어요, 얘기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잠깐 차 한잔 내오는 줄 알았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들고 왔는데요, 정말 준비된 밥상이었습니다. 뭐 갈비에다가 장조림에다가, 이거는요 그냥 이게 뭐 평상시에 그렇게 잘 먹는 사람 집도 아닌 텐데 완전히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니, 오늘은 제가 또 운동하다가 정말 지독하게 온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부 주변에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분만 안 믿는가 봐요. 근데 귀를 딱 막고 절대로 안 듣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84세 목사님. 이분이 저랑 같이 둘이 막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좀 열려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또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불같은 기도를, 오늘 집회 간다는 걸 알고 그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별의별 일들, 몸이 아프면요, 또 아픈 상태에서 전도를 나가면 또 이상하게 치료하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막 머리도 돌려주시고 또 뭐 이상한 기구를 주면서 침 생기는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바이오라나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을 주십니다. 기계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간증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정말 이거 없이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명철하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시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또 내게 담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을 때 저는 딱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나보다 내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보니 마음이 평안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얼마 전에 서초교회, 저도 제가 그 간증 갔던 교회인데 그 김성년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칼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안 모를 때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첫 번째,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걸까?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일까?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에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성령 주시는 사인이 있는가? 자,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는 일이 나보다 내 이웃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 전도하는 일이 내 욕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됩니까? 어때요? 핍박을 받아도 해야 됩니다. 깡패라도 전도해야죠. 온갖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인은 사인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시간이 너무 또 오바되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게 전도하는 일이 좀 힘든 것 같지만 전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시고요, 온갖 우리 자녀들 모든 일 대신 해주시고 내 집안일 해주시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입니다, 전도는. 남은 여생을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기도 안 하면 식물인간처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